멋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일이라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술학원에서 살았어요. 한 두 달 반에 세 달 정도? 그래서 그냥 작가를 계속 꿈꾸다가 미술계에 있는 어떤 권위자와 성관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른손으로 그냥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지다가 치마도 속옷이랑 같이 벗기고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게 되게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미술 작가가 되는 꿈. 그 꿈 하나만 바라보며 지난 10년 동안 예고를 거쳐 미대를 졸업한 주연 씨. 작가를 계속 꿈꾸다가 이제 작가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큐레이터도 계속 작품을 만나는 일이라서 일해보면서 같이 작가는 어떤 경로로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지난해 인턴으로 일했던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 올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곧 열리는 한 화가의 전시회에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것.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섞어서 그리고 싶고 그리고 두꺼운 것과 얇은 것에 그런 것들을 또 대조적인 걸 또 섞어서 그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질적인 걸 갖다가 섞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받았고 한국의 인기 작가로 손꼽히는 스타 작가입니다. 해외에서까지 개인전을 열어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술품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연 씨에게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신기하고 뭔가 이 그 전시장에 있는 작품을 다 공부하고 나면 되게 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 직원분들이랑 되게 회식을 많이 즐기시고 그래서 작가랑 술을 안 먹어본 직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나 지난 5월 전시회 운영 시간이 끝난 뒤 작가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갤러리 직원이 선약 때문에 참석 못하게 되자 주연 씨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제안을 하나 더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으니 자신의 숙소에서 2차를 하자는 겁니다. 9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저기 바로 앞에 숙소에서 2차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먼저 의심하거나 먼저 좀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주연 씨는 남자친구와 상의도 해봤지만 유명 작가의 말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치킨만 먹고 금방 일어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그 유튜브로 샹송을 틀어놓고 계셨어요. 정말 갑자기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춤을 춰야겠다고 조금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세우고 막 안고 하는 것까지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키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역겨우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 하기 싫다 근데 그 본인은 되게 그 순간에 취했는지 어떻게 해줄까 피부가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만지다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주연 씨 감사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급히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녹음한 음성입니다. 택시 선생님. 증거 남을 만한 거 아직 안 씻은 거. 남아있으면 바로 경찰서 가. 그건 어때?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어떻게 가? 무서워라던 못 하겠어. 그 어깨가 무서워서? 응. 나는 그... 무슨 감정이 안 돼. 영향력의 큰 작가를 상대로 맞설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한 끝에 주현 씨는 작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미술 업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회사 내, 뭐 갤러리 내 상사보다도 더 큰 어떤 지위 또는 권세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작가들은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약자, 피해자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가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지금도 경찰 조사 중입니다. 그 지금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시회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주현 씨를 채용했던 갤러리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갤러리 측에서는 저희 측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수사를 좀 중지를 시키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죄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종의 합의죠. 사죄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 사실을 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시키고 진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였습니다. 갤러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작가는 오랫동안 이 갤러리에 소속됐던 인물로 갤러리의 얼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있고 네네 이만한 게 궁금해서 아, 들어갔어요? 갤러리 담당자는 그 뒤로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미술품이 팔리면 갤러리와 작가는 수익을 5대5로 나눈다고 합니다. 작품 하나가 수천만 원에 팔리는 소속 작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갤러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인 셈입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작품이 환불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작가로 돈을 벌 수 없는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어떤 걸 차단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건 이후 주현 씨 측에 연락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미술품 경매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주현 씨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6월 달에 부산 가셔가지고 좀 피해자 가족 만나뵙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길래 이제 대표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하셨던 건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 네. 부산의 실질적 저희 사업자상 대표는 이세요. 그 조직에서 어쨌든 대표로서 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냥 좀 사과의 의미로 실은 문자를 드렸던 거지. 네. 저희가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실은 그런 마음도 실은 없었고요. 그런데
주현 씨의 사건이 기사화된 뒤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로 조금 느끼셨던 거. 마음이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신발 한 개 주자며 껴왔는데 블루스 주자고 이렇게 이끄는 그게 딱 할 만한 대짓이어서 그 기자분한테 이메일해서 이거 맞냐고. 2017년 모 갤러리에 취업한 해림 씨. 갤러리 대표와의 친분이 있던 그 작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연말에 저녁 식사를 한 뒤 그 작가가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쪽에 앉아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요. 되게 엄청 힘을 줘서 되게 밀착시켰어요. 엄청 끌어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되게 더럽죠. 대표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불편해요.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작가는 더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얼른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차도로 나가가지고 그 택시를 잡았거든요. 근데 곧 막 계속 그 얼굴 돌려서 억지로 입 맞추려고 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저희가 조금 연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 뭐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아니, 지금. 아니 그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시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들을 겪은 뒤 한 명은 갤러리를 떠났고 또 한 명은 작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미술 쪽으로 당장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정떨어지니까 너무 좀 그래서 그것 정 떼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만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일 시작한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는 숨어 있어야 되는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이 시작된 게 4년 전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정계, 언론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의 성폭력이 고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인기 화가에 의한 성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미술계에서 작품이 잘 팔리는 유명 작가의 위상은 상당한데요. 여기에 교수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이 붙으면 그 힘은 더 강해집니다. 지난달에는 대학가에서 한 미대 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로가 터져나온 홍익대학교 미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대학으로 손꼽히는 홍익대학교. 지난 9월 8일 홍익대 미대 A 교수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성권 침해 자행하는 A 교수를 파면하라! 파면하라! 2차 가해자를 보호하라! A 교수에 대한 의혹은 최근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대 A 교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피해자가 32명이고 굉장히 악랄한 사건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4년 전 시각 디자인과 교수로 부임해 대학원에서도 사진을 가르치는 A 교수. 현직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야말로 가장 저한테는 매력적인 매체. 사람들이 행복시키기 가장 쉬운 매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미술 작가. 국내 작가들에게 최고의 영예라는 올해의 작가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또 사진계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좀 유명한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그 세대에서 1등이에요. 네, 그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옆에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 것만으로도.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잘해주는 교수님 이렇게 인식이 됐을 수도 있고 자기의 제자들 한 열댓 명이 본인을 둘러싸고 약간 구름처럼 다녀요. 에이 교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 사실을 밝히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배우는 동안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제 후배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너무나 막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제 한국 미술계나 한국의 미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로 뜨는 거를 최후에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그에 대한 얘기부터 털어놨습니다. 홍대 인근에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는 A 교수. 올해 초 가구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구들을 건물로 옮길 때마다 학생들을 불러서 시켰다고 합니다. A 교수의 개인적인 일에 전문 인력 대신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엄청 컨테이너 트럭 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말도 안 돼 큰 게 있길래 농담으로 제가 야 저거 우리 거 아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가 오늘 나른 트럭이었고 나 너네 나가라고 이쪽에 선생님 내려주세요 나가라고 안 했어 내리자 저희가 오시는 거는 알아서 할게요 네. 오빠 여기 내리는 게 소파처럼 대형 가구들을 옮기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무거운 철제 테이블부터 심지어 그 철제 침대까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당연히 그게 선생님 거고 당연히 비싼 걸 아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냥 1층부터 4층까지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선형으로 돼 있는 계단에서 돌리면서 옮겨야 되는데 가구가 땅에 닿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자기 다리에다가 얹고 아니면 자기가 쓸리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구가 비싸니까. 여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자 정도 크기의 가구를 옮기거나 포장을 벗긴 뒤 닦고 정리하는 일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구 운반에 6번 정도 동원됐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6명의 친구 모두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을 준다고 제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하고 가구를 촬영하기 위해선 가구를 계속 옮겨야 되고 그걸 편집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인데 거기서도 돈을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고 A 교수의 개인 매장에서 판매할 에코백 같은 상품들을 만드는 일도 학생들을 시켰습니다. 잠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같이 갈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거절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교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 상황에서 저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겪은 피해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2월 한 제자에게 대학원 진학 상담을 해줬다는 A 교수. 그런데 갑자기 낯뜨거운 얘기들을 꺼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 워딩을 썼는데 뭐 X를 해본 적이 있냐? 성적으로 무슨 변태 짓을 많이 해봤냐?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다.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거기서 약간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살면 안 된다. 아, 이 교수가 미쳤나? 싶으면서도 또 나에 대한 칭찬을 자꾸 해주고 뭐 인생에 대한 또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뭐지? 며칠 뒤 A 교수가 제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제자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에 차를 댄 A 교수. 차 안에서 제자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너랑 나랑 언제 한 번은 새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날짜를 잡자 이러면서 핸드폰 그 날짜 어플을 켜고 진짜 날짜를 막 이날 되냐 이날 되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실제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A 교수가 휴대폰 달력을 보며 성관계 날짜를 잡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머리카락과 손목을 만졌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교수님이 이러면 전 너무 어렵다고 안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정색을 하고 살을 빼서 본인 작업실로 가는 길에 네가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 일 저희를 했을 때 뭔가 20년간 그래도 날 보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제자의 일기에는 그날 A 교수와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랑 하게 될 것 같다고 아예 나를 잡자고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다. 인신매매 당한 것 같은 기분. A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와서 대뜸 저한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N번방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소속사 같은 거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SM도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너 SM 좋아해? 너 S야, M이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자주 말을 하시거나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눈 하면서 사실은 제일 밝히게 생겼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A 교수의 성희롱은 주로 강의실 밖에서 둘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 건물에 있는 작업실로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 작업실에서 성적 발언을 들은 학생도 있습니다. 기획서랑 이거 작가 소개서거든. 한번 읽어봐. 이거 객관적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짜박하게 보내. 그런 게 역시 전문가들이 다르구나. 그런 피해 학생 모임을 돕고 있는 홍대 법대생 김민석 씨. 카메라 앞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사진 이 순수예술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작업실에 단둘이 있으니까 계속 그 교수가 계속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계속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판을 아예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도 되게 오래 받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최초 폭로 이후 A 교수에 대한 피해 사례 32건이 추가로 제보됐습니다. A 교수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부터 누군가와 잠자리를 통해 전시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내용까지 기존 사례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한 겁니다. 불신하는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술계 성폭력. 내가 저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고 저 사람의 가르침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관계에서 그 신뢰와 의존을 미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매년 바뀌니까. 새로 들어오고 새로 바뀌고 하니까요. 홍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대학원 전공이라고 했는데도 교수를 전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기에 참 좋은 구조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교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즉각 중단하라. A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 9월 8일 A 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홍익대에는 이렇게 반박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밝힌 대다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과 선동에 휩쓸려서 교수님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다. 교수의 농담을 앞뒤로 잘라서 폭언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담긴 데자보인데요. 홍대 미대 A 교수는 위치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착취하고 군림했다.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권력을 악용해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교수의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A 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1학기 때 수업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만 부분을 떼어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미술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 부분 도려내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넌 어디 가서 말 조심해라. 이 사회 안에서 아트씬 안에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건 자기네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생이고 아직 너무 어리고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아니면 나한테 나를 뭐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응징하겠다. 자기의 나쁜 얘기를 하면 인생을 조져버린다. 뭐 너네 인생 아트씬에 절대 발 못 붙이고 내 눈밖에 나면은 뭐 앞으로 작가로서 인생은 끝난다. 나중에 듣다 보면 정말 그분한테 이제 해를 끼치거나 안 좋은 험담을 하게 되면 뭔가 난 한국에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엄청 무서워지거든요. 미대 교수는 그럴 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의 추천은 일종의 보증 수표로 전시회 참여가 간절한 미대생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시회 경력을 쌓아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수의 말은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미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선택할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고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지도하셨던데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작은 뭐 그냥 말들로도 이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정말로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대학원 첫 학기 때 이제 어떤 교수 집단이 완전 기회를 뺏어버리겠다, 싹을 밟아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런 공포를 조성했었거든요. 게다가 A 교수는 교육자인 동시에 현직 작가입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미술계에서 계속 관계가 이어지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사제관계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약간의 여린 사람들한테 판단력 자체를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뭐 꼼짝 못하게 하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끌고 가는 거, 본인의 영향권에 두는 거라든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잘못이 아닌 거를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만들게 조작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A 교수의 강의를 녹음한 파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뭐냐고? 믿으려. 안 믿을 것 같지? 안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야. 무조건 믿으려. 이거 말해 미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무서움 있고 살다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생각하면 다 근데 이게 왜 짓이었냐?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해볼 게 없는 거죠. 현재 홍익대 미대 A 교수에 대한 제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A 교수를 옹호하는 대자보에 이름을 올린 제자는 모두 17명. 그중 10명은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홍익대 사진과 대학원생과 졸업생 6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좀 미안했을 때 일종의 인민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저희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먼저 A 교수가 개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가구 옮기는 일을 도운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입금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그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 밥을 사주시거나 선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금을 안 주고 그 일 시켜다고 주장하는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가구 옮기는 일을 네. 할 때마다 항상 계셨던 거예요? 그 세븐 갔어요. 이들은 A 교수에게 고마운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주변에 어떤 갤러리 관장님이시라던가 어떤 기획자분이시라던가 되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더 쉽게 좀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단체전을 5회 이상 하거나 개인전을 1회 이상 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약간 예술인 패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술인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저... 절반이 단체전 전시회에 5번 이상 참여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긴 한데 딱히 뭐 제한이 있던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기회를 주신 게 좀 있어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이들은 A 교수에게 충성하는 제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이만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충성심을 보여야지 자기가 잘 챙겨줄 것처럼 되게 학부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결과가 괜찮았어 보이겠지? 예, A 교수가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전시회 추천 등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선생님이랑은 최근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좀 뵈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추석에 안부 문자 보내드렸고 추석 잘 보내라고 건강히 지내라는 안부는 문자는 받았어요. 저도 추석 때 네. 추석이면 또 한참 전인데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저희도 사실 기사만 보고 있어서 아마 A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날 저녁, 경기도에 있는 A 교수의 또 다른 작업실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A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날 교수와 만나 대화를 나눈 학생 중에서 5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홍대 미대 A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얼마 뒤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옹호 학생들을 인터뷰한 다음 날 A 교수를 만났습니다. 현재 A 교수의 강의는 중단된 상황. 그는 어떤 입장일까? 그냥 이거는 저는 광기고 인민재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인민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A 교수는 우리에게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곳곳에 학생들이 옮긴 가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 일이 줄어 가구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개인 사업에 학생들을 동원한 걸까? 학생들이 불편해서 저희 작업실 스태프도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몸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바깥에 페인트를 칠할 일이 있으면 그냥 사람 불러서 쓰면 간단한데 저는 제가 칠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것까지 노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진짜 할 말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제일 밝히게 생겼다는 그 텍스트가 아니고요.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제일 잘 알면서 왜 그래. 눈치가 빠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저기 써있는 얘기 중에 제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완전히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 같다라는 센텐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는 상상도 안 되는 센텐스. 그렇다면 A 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제가 한 명의 친구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제가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나중에 언제 볼까 나 한번 잡자 나중에 보자 하고 나온 적은 있습니다. A 교수는 오히려 당시 제자의 성적인 대화가 부담스러워 자리를 피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좀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 어렸을 때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너는 이런 경험 없었냐, 넌 이런 경험 없었냐. 자기가 이라는 되게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언니랑 예전에 같이 룸사롱을 차리려다 뭐 안 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막 룸사롱에서 일하던 여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뭐 자기 성기를 시켰는데 그때 사실 자기는 자기 성기를 너무 많이 키워가가지고 여자 실루엣만 봐도 저 사람이 잘 사는지 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희 반에 억지로 분위기를 맞춘 거였거든요. A 교수가 제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그날 이후에도 교수는 먼저 제자에게 연락해 만나자며 약속 날짜를 잡았고 차로 제자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오면서부터 철칙으로 세운 게 학생과 외부에서 일대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났어도 학교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제 작업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오라고 했었고요. 그게 되게 오해의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아 그런데도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거는 제가 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에이 교수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목격됐습니다. 자정이 지난 늦은 밤 에이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과 단둘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홍익대학교 정문.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06곳의 단체, 29명의 전현직 교수를 비롯한 2만 명의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서명 인원 중 약 6천 명은 홍익대학교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2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을 찾았습니다. 아니, 총장님 이거 좀 전달을 좀 받아주세요. 뭐를? 저희 서명 잠시 받아주세요. A 교수 파면. 제가 받았으니까. 아니요, 저희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2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판도 한 번 하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언제 끝난다는 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조사하고 있고 그렇고.
그런데 A 교수에 대한 조사 당시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선생님들 경우 찾아보면 이분들은 처음 멘트가 그거 같거든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 누가 버린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학교 측에서 한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불신하고 누가 버린 일인지를 물었다는 것.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얘기 자체가 누가 나왔는지 자체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런, 그러니까 교무처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첫 질문이 누가 버린냐고 생각하다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교무처의 이 인사위원회에서 누군가 이걸 얘기했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얘기는 그럼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 질문이 버린냐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얘 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A 교수 사건에 대한 2차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9시 반에서 한 2시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이 없었던 건데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100% 학생 의견이 맞다 아니다는 것은 그거를 맞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맞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서 아닌 것이 뭔가를 찾는 게 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지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교수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뭐 잘못이 있다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고소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소를 안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고 법에 의존하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로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아요. 보통 이제 학교, 대학에서 취하는 방식은 어쨌거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 싸워서 결론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대학에 한 발을 빼는 거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보겠다. 그럼 그 사이 어떻게 되냐면 피의자는 졸업을 하고 가해자는 이미 사표를 내거나 퇴직을 해요.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게 불리한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죠, 가해자들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시회를 여는 동안 벌어진 일인데 갤러리 측은 이런 사실을 접한 뒤에도 서울예대 교수 시절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유명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창작 스튜디오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한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그는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복귀해 현재 전시회를 활발히 열고 있습니다. 2018년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던 한 작가는 올해 사진전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미술계의 현실을 마주하는 젊은 여성 작가의 심정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잘못을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술 작품이 좋기 때문에 슬그머니 다시 복귀하는 형상이 미술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예술가의 어떤 일탈로만 그냥 바라보면서 예술 작품은 다르게 봐야지 이렇게 하는 어떤 시선들? 저는 근데 그 시선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계 권력 중심에 있는 교수 그리고 유명 화가의 성폭력. 힘없는 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난 학생 대부분이 앞으로 국내에서 미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낸 이유는 단 하나, 미술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4년,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용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70% 이상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알리거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는 논란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다시 돌아오고 이 좁은 업계에서 피해자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서 예술인의 성폭력 피해 구제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돼서 내년 9월이면 시행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늦었지만 예술계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